예, 시각학습 1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1994년이니까 20년이 넘은 작품이죠. 이게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전교에서 몇 등쯤 될까요? 제가 과자를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배고픈 시간이라. 어느 선생님이 갖고 오셨어요? 자, 600명 중에 몇 등? 예? 120등?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400등 또? 꼴등. 꼴등. 거의 가깝네요. 597등입니다. 예, 박수 주세요. 597등 하던 애예요. 근데, 우연히 제가 그 아이 연습장을 보게 됐고, 연습장을 보고서 만화가 기가 막혀서 단어를 좀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그려왔어요. 15개. 이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퀸이 마음에 드시죠? 봉이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별로 그다지 점수 받을 작품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윈드. 바람을 보고 놀란 거예요. 퀸은 누구든지 표현하려고 해. 바람은 표현하는 애들이 100명이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얘는 보통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은 학습 부진의 뼈 아픈 이야기인데, 학습 부진은 누가 만들어? 왜 만들어? 얘가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다고 해보세요. 얘몇등 되겠어요? 아이들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의 실패고 공교육의 실패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